오늘은 여름철 건강보양식 피마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마자는 대극과 한해살이로 아주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체에 큰 효험을 주는 약초 겸 나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부터 파종을 시작해 여름과 서리가 내리는 가을까지 성숙한 잎을 채취해서 묵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여름철에 잎을 따서 말려두었다가 정월 때 보름에 꺼내어서 오곡밥과 함께 즐겨 먹었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 폐의 삼경이나 대장에 들어가고 성질은 약간 매운 편으로 평하거나 따뜻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리놀렌산과 미네랄, 오메가6, 비타민 등의 인체 생리활성에 필요한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잎과 씨에는 리시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꼭 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식품학회에서 보고된 피마자 추출물은 지방세포 분화를 감소시켰고 지방 형성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DPF에 의한 전자공연능을 측정한 결과에서 피마자는 가지와 유근피 추출물보다 더 높은 항산화 및 항균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체내 내장 지방을 급감시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장과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의 즉효를 볼 수가 있으며 식중독과 체한 것을 치료하는 데 긴요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마자는 탈모 치료와 잔주름 등의 피부 미용에 빠지지 않고 사용될 정도로 각종 피부 미용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에는 리시놀렌산 에스페르가 함유되어 있어 몸 안의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와 여드름 등의 각종 피부염증과 트러블을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피마자 잎은 반찬과 비빔밥에 넣어서 먹으면 건강에 큰 활력소가 되는데 오늘은 피마자 묵나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밭에 심어놓은 피마자의 부드럽고 싱싱한 잎을 하나씩 정성스레 뜯어줍니다. 채취한 잎은 며칠 정도 햇볕에서 그대로 말려준 다음에 다시 방그늘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바짝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잘 건조된 잎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장해 두면 되고 필요시에 한 번씩 꺼내서 묵나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건조된 잎은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골고루 적셔서 가스불을 켜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10에서 15분 정도 순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팔팔 끓여주면 되고 다시 찬물에 식혀서 골고루 씻어준 다음 하루 정도 부풀려주시면 1차 요리 준비 단계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주갈이 음식 만들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불순물과 독성 물질 제거 방법이었고 피마자와 자리공 등의 독초 식물들은 꼭 법제를 잘해서 드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실 때는 물기를 완전히 꽉 짜낸 다음에 냄비에 담으면서 하나씩 잎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잎을 잘게 썰어서 볶아주셔도 됩니다. 준비 재료에는 다시마와 집에서 만든 간장 또는 액젓 다진 마늘, 당근, 참기름, 참깨 등을 준비해둡니다. 먼저 피마자 위에 다시마 한 스푼을 넣고 간장이나 효소액 기스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다진 마늘과 당근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참기름을 넣어주면 되고 비닐장갑을 끼고 이들 조합을 골고루 쫙쫙 펴가면서 버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부가재료로 고추나 양파, 대파, 버섯 등을 자기 취향에 맞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스불을 켜서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넣어도 되는데 참기름을 적당히 넣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뒤섞으면서 볶아주시면 되고 피마자 독성은 열에 취약한 편이라 독성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요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창작,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각 체질별로 식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구분짓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깨를 깨가리통에 잘게 갈아서 골고루 뒤섞여주면 맛있는 밥도둑 피마자 묵나물 요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도 되고 저처럼 전혀 넣지 않고 사용하셔도 맛은 아주 천하일품이 됩니다. 채널의 남성 구독자분들이 훨씬 많아 오늘은 남자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많은 재료를 첨가하지 않았으니 한 번씩 만들어 드시면 건강과 밥맛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피마자 잎을 쫙 펴서 밥에 돌돌 말아 먹으면 되고 밥맛이 좋아 특별히 많은 반찬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피마자는 약리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대표적으로 항종양과 항당뇨 염증 및 소염작용, 항비만, 노화 억제작용, 간보호작용의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위장에서 정체와 급체된 내용물을 배설시키는 연화제 및 반화제의 치료에 쓰일 정도로 긴요한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마자 전초에는 리시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만약 중독이 되면 두통과 위장염, 백혈구 증가, 냉한 황달 증상, 체온 상승, 빈발성 경련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잎에도 리시닌이라는 독성물질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꼭 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하고, 과다 섭취 시 위장염과 소화불량,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 실제 사망사고도 있었으니 사용 시 주의가 많이 따릅니다. 참고로 피마자는 성인의 경우에는 10에서 20개 소화는 27개를 복용하면 중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니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